조사는 우리가 임신 20주부터 이제 37주 사이에 아이가 이제 분만되는 경우를 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감염이 가장 이제 중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임신 후반기에 감염이 진행이 돼서 아이를 빨리 나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밖에도 면역학적, 불관용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혈관 질환, 그다음에 자궁 경부의 어떤 손상, 자궁의 어떤 과다한 팽창,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관여하는데, 사실은 뭐 산모가 스트레스만 받아도 조산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원인이 너무나 다양한 것이 사실은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또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